오늘 시편 42편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낙심 상태에 빠진 이유는 어떤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왜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에게 뭐가 역사하겠지,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자꾸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하고 빈정거리고 핍박하고, 그게 너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영적으로나 그렇게 완전히 낙심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사람들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인 우리조차도 불신자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만 마음이 확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되고, 그리고 헌신의 기쁨도 다 없고, 결국은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의 기쁨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없어지고, 그리고는 완전히 이제 마귀의 놀이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말을 잘 분별해서 그냥 무시해버려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에게 낭망이 될 만큼 그렇게 형편과 처지가 어려웠지만 사실 그는 낭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또 들립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낙심 상태에 빠져 있는데 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몸도 많이 아프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큰 어려움과 실패가 왔다.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만 함께 계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일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눈으로 보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 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기독교 시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미즈노 겐조가 쓴 시 중에 아주 짧막한 시 중에 말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하루에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 정말 아멘이더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만 분명하다면 하루에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 시편 기자가 원했던 것은 주님이었어요. 뭐 문제를 해결해달라, 상황을 바꿔달라 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얼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중에 시편 기자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회복을 얻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 심령 상태가 먼저 회복이 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새힘을 얻으시고 기도의 새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